GS칼텍스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에 앞장섰습니다. GS칼텍스가 여수사랑 상품권 2억 3천만 원어치를 구입하고 전 임직원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7일 여수시청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GS칼텍스 이두희 생산본부장, 김재호 노조위원장, 오문현 대외협력부문장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사랑 상품권 구매증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구입한 여수사랑 상품권은 여수공장에 재직 중인 1,900여 명의 임직원들에게 12만 원씩 지급될 계획입니다.